오늘도 특별한 목적지 없이 출발하는 뚝지 부부. 몰라. 진보래. 계속 안개가 껴있습니다. 와, 안 보인다, 안 보여.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뇨 부부. 축구장에서 여기서 조금 걷다가 가려고. 4천 걸음 걸었는데 이동을 해서 밥을 먹고 다시 걷는다고 합니다. 제가 청송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한창 사과 축제라 가지고 엄청 활기차입니다. 일단은 밥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전에 왔었던 배운 식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인 9,000원. 또 한식 뷔페다. 애호박전. 욕심을 부려 개차반으로 음식을 떠온 뚝딱이. 무생채, 콩자반, 국도, 국도 또 왔네. 이거 고등어. 무명의 거예요? 접시도 만만치 않다. 조림도 가져갔습니다. 저는 고추전. 대단한 거. 축제 노랫소리 나니까 마음이 급하다.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콩국이거든요. 빨리 가봐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축제 소리 들으며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반 한식 뷔페집에 제육볶음 아니거든요. 고기도 상당히 튼실하고 맛이 좋습니다. 콩국이도 맛있었고요. 엄청 큰 사과가 달려있습니다. 청송 사과 축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 아, 여기 판매자. 부산은 5만 원. 맛보기도 있다. 자, 맛보기. 맛보기 사과. 사과 하나 맛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의 뚝딱이다. 와, 진짜 맛있네요. 성통사과, 성통사과 하더니 정말 정말 맛있네요. 사과즙도 있고 바로 식초도 있고 은행도, 이동식 은행도 맛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밥을 먹고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닭불고기 덮밥도 있고 닭불고기도 있고 여기 품바 오셨네. 엿도 파십니다. 식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긴 중식당. 중식당은 이렇게 멋진 폭포도 있습니다. 씨름이 지금 한창입니다. 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이. 심판분 옷이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헐벗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를 하는 뚝딱이. 뻥튀기 기계. 2번이 좀 더 필요해. 2번 개수야 진출! 아유, 이렇게 또 청송사과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껍질을 깎는 거예요. 사과를 깎는 거예요. 야, 저렇게 두껍게, 야, 저렇게 사과 못 깎는 것도 진짜 예술이다. 이게 네 개 골라 담아서 만 원에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식권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식권을 사서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권은 여기서 사면 되나요? 네, 요거 드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라도 더 주실까? 확인사살 들어가는 뚝딱. 여기 둘 중에 하나? 하나? 요거는 두 개 그냥 나가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 사과 무 샐러드. 감사합니다. 밥은 유부초밥 받겠습니다. 네. 잠깐 버퍼링이 유부초밥. 있으셨지만 잘 담아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요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뭐 받은 거예요? 둘 다 받고 싶은 뚝딱이. 목살이요? 안녕하세요. 예, 요 목살 좀 주세요. 맛있어 보입니다. 예, 내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요거는 둘 다 주시는 건가요? 요거 하나 좀 선택. 하나 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오빠,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초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뚝딱이는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사과가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상큼해요. 닭 목살 사과 볶음 어떻습니까? 여기 맛있다. 그렇습니다. 뚝딱이도 한 입 먹어본다. 맛있다. 진짜 쫄깃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무랑 사과랑 먹었습니다. 사과가 들어있어요. 엄청 달콤합니다. 매콤하게 조린 사과도 있고요. 수삼 튀김이요. 와, 인삼 수삼도 튀길 수 있고 한우를 구워서 먹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상차림 5,000원이면 엄청 먹겠네. 엄청 먹고. 와, 청송사과 닭강정, 청송사과 비빔만두, 추러스랑 젤라또. 사과빵 여기 판다. 각 마을에서 이렇게 전시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경을 잘 하다 갑니다. 오란다랑 사과 만주 같은 것도 주셨는데 무서워서 혈당이 오를까봐 못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 들렸습니다. 빵 코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뚝딱이. 부사 한 게 5,000원이네요. 아, 하나만 필요했는데. 청송사과 하나 먹고 싶어서 딱 하나를 사러 들어가 봤는데 한 개 5,000원 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실론티 레몬 제로. 저거 나 먹을래. 실론티도 제로가 나오다니. 너무 좋다. 옛날에 빈풀의 실론티. 난 잘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아, 똑같다. 실론티 맛이다. 아, 진짜? 똑같습니다. 자, 이제 축제장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콩밭 같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7,000보 걸었고 국민운동장에서 나머지 걸음수를 채워볼 생각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다가 가보겠습니다. 이미 지친 뚝딱이는 계속 걸음수를 확인한다. 19,000보인데? 19,500보. 500보만 더 하면 된다. 2만보 아니라니까. 씁쓸한 뚝딱. 그때부터 2만보라니까. 한식뷔페 배 터트렸을 때부터 2만보라고. 알겠다. 체념하는 뚝딱. 1년에 한 사과 축제에 들른 이유를 설명하는 무명씨. 우리는 원래 그랬겠지만 그래도 지금 밖에 나와서 사는데. 밖에 나와 사는 게 웃긴 두 사람. 진보에서 올 때 8점 몇 킬로 행사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와, 8점 몇 킬로 가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여기가 거기더라고. 8점 몇 킬로가. 그때도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갈지 안 갈지. 근데 요 축제장에 못 갈 뻔한 사실이 너무 웃긴 뚝딱이. 진짜 사과 축제에 정말 막 혐오가 있는 사람 아니고 나는 이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갔지. 가가지고 그래서 먹었지. 이게 배 터트렸으니까 더 고짜지 여기다가. 다시 우울해지는 뚝딱이. 자, 이제 3시 10분인데요 22,000보 걷고 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 빨래가 많이 모여 셀프 빨래방에 왔다. 표준 코스가 4,500원. 시작. 세제랑 섬유투영제 자동으로 투입된다.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잉.